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제일 많은데요.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코멘터리 뉴스 이후에 기본소득당의 이용해인 의원이 지금 출연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화 출연인데요. 용해인 의원과 함께 국정조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문제 요즘에 국회에서 활약이 제일 대단하십니다. 함께 용해인 의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 축제감독 기존 서울이나 전국에서 축제를 많이 지휘하고 디렉터 하신 축제감독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한 12구 이태원 참사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직접 했던 축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 있고 규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축제감독이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은 아 이렇게 해서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없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 날의 인기 코너죠. 안변해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의 정치 토크 안변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변해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웃기고 있네 뭐가 웃기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의 조작 수사가 아주 극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습니다. 이 문제, 또 취임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를 우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 안진걸 그리고 변희재 씨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고 냉정한 객관적인 6개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해인 의원이 또 10분부터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멘트 뉴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치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졸렬합니다. 예? MBC 기자들을 이틀 전에 문자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하지 말아라고 했답니다. 내일부터 이제 4박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죠.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그런 거. MBC 기자, MBC에서 왜곡 보도를 하고 그걸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 그럽니다. 아, 이 전용기는 사용기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비행기가 아니죠. 이건 바로 대통령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비행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행기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가용 비행기인가요? 전용기가요? 왜 언론 기자들을 탑승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이건 위축시키는 것이고 사실상의 언론 자유 탄압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MBC 기자들 대통령실도 출입하지 못하게 할 판입니다. 마음에 드는 기자들은 출입시켜서 그냥 받아쓰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은 언론사는 출입시키지 못해갖고 전혀 취재를 불허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안락을 희구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나중에 불허했지만 이 소극적인 여당 지도부에게 열받아서 친윤 그 정치인들이죠. 국회의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이태원 참가 이것도 하나 방어 못하는 것에 불만이다. 장관 한 명 방어 못하느냐? 운영위원회 왜 수석들을 퇴장시킨 걸 막지 못했느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참. 대통령의 인식 진짜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은 기대를 이미 접은 지 오래입니다만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안이 경제시장에 도미노처럼 전반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흥국생명 DB 문제 아시죠 여러분? 채권 파동. 연말에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줄 도산이 예정돼 있다 그럽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대책이 없습니다. 주식 하락,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압수수색하고 국회까지 쳐들어가고 네? 언론 자유까지 완전히 제압하고 신경 쓸 걸 신경 써야죠. 신경 안 쓸 거에 신경 쓰면서 국정 운영이 완전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화나는 거는요. 이 책임질 사람들은 보호하고요.
애꿎은 사람들만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피해자 시민에게도 돌렸었죠. 밀어라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장 경찰, 이제는 소방서장입니다.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끝까지 다 모든 문제를 처리했던 용산 서장을 입건하고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해밀턴 호텔까지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골목길에서 압사가 난 것이 해밀턴 호텔이 골목길을 좁게 만들어서 뭐 다른 뭐 그 해밀턴 호텔이 좀 증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정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파면 경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열심히 한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고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용산 소방서를 찾아갔을 때 용산 소방서 대원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우리 모든 걸 바쳐서 걸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뛰어다녔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형사처벌이다. 현장 경찰들도 마찬가지죠. 골목길이 좁아져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핑계를 대고요. 세상에 이런 정권이 있습니까? 자,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뭐 안변의 시간에서 우리가 깊숙이 다루겠습니다만은 검찰 조작의 극치입니다. 이재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장동 수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장동의 그분을 이재명으로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남욱과 누굽니까? 유동규 변호인도 없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측근들이 대장동 이익 428억을 받기로 약속했다. 공소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김만배의 절반은 민주당 측근들의 몫이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흘리고 언론은 열심히 받았습니다. 단독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 검찰에서 주면 열심히 써요. 그러나 우리 지금 언론에 약간 나온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약속은 했는데요. 실제 건네지진 않았답니다. 대선 자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소했습니다. 김영 부원장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창작 소설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 민주당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요. 민주당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우리 과거 작년 얘기 좀 할까요? 김만배 씨 법정에서 이재명을 공상 같은 XX라 그랬죠. 남욱 공항에 들어오면서 JTBC 기자한테 12년 동안 이재명 CR도 안 먹혀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장동 3인 유동규와 남욱 또 이모 씨를 변호인 없이 검찰만 수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 6월에 이 박영수 사단이 그대로 윤 정권에서 대장동 수사팀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이들은 50억 클럽과 박영수, 이들은 전혀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